자, 오늘 21쪽에 2번 문제 풀차례예요. 맞죠? 21쪽에. 자, 2번 문제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 소환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주민 소환이 확정이 되면 주민 소환 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 소환이 확정이 되면. 2번, 주민 소환의 대상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교육감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그 지방의 의원도 포함이 되죠. 근데 지방의 의원은 비례대표는 포함이 안 되고 지역대표는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비례대표는 포함이 안 되고, 지역대표만. 그 다음 3번.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투표 과반수 찬성으로서 소환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주민투표하고 요건이 같죠? 주민투표 요건이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유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과 2분의 1을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그죠? 3분의 1과 2분의 1. 4번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임기가 4년이죠. 단체장이나 뭐 교육감이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전부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4년이면 임기 개시되고 1년 이내에는 소환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기 만료를 기준으로 1년 안에는 또 소환 투표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요건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민 소환이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그러면 다시 1년 이내에는 주민 소환을 제기할 수 없다. 오케이? 2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주민 소환하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할 것은 주민 소환의 대상자는 단체장과 교육감,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죠? 지방의 의원에는 지역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있는데, 비례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례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주민 소환 대상에. 3번,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이념은 뭐다?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이념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박스에 보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체제를 선호한다.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비스질이 보다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측과 예방을 통해서 미래 지향의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사전 예측과 사전 예방,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측과 예방을. 여러분들, 이 신공공관리론의 바탕을 둔 모델이 기업가적 정부죠. 그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이 바로 사전 예측과 예방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기업가적 정부. 사전 예측과 예방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임무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는 촉매적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촉매적이라는 표현의 해석은 뭐예요? 촉매적 정부 그 말은 정부 역할이 뭐다? 방향 잡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라는 표현을 촉매적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스티어링이라는 표현을 촉매적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기업가적 정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방금 언급했던, 정리했던 이 내용들만큼은 기억해줘야 돼. 지금 여기 펴나오는 사전 예측과 예방, 그 다음에 임무 중심, 그 다음에 촉매적 정부, 이런 특징들은 연결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박스에 보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체제를 선호하고, 두 번째, 예측과 예방을 통해서 미래 지향의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사전 예측과 예방을 통해서 미래 지향의 정부를 강조한다.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투입 중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투입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성과를 중심으로 합니다. 성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중심으로 하죠. 성과 관리라는 것은 투입보다는 성과인 결과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릴 행정 관리 이념으로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죠? 그다음에 밈 직권적인 계층제를 통해서 이제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공공관리는 성과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성과관리에서는 재량권을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실험은 직권적 계층제를 통해서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재량권을 확대시켜주고 대신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음 틀렸죠. 직권적인 계층제. 이것은 신공공관리론 이전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이야. 직권적 계층제.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자, 그럼 3번에서 옳은 것으로만 모두 골라라. 그런다면,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연결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신공공관리론 입장이라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과 적정부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리했던 그세 가지 특징은 좀 기억을 해둔다. 기억과 적정부의 특징으로서. 자, 4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뭐라고 하죠? 특정직이라고 그래? 전문 경력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 경력관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면 전문 경력관은 특정직에 해당한다. OX. X예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야. 전문 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특정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번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전문 경력관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했잖아요. 특정직으로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다. 전문 경력관. 전문 경력관은 특수, 아니, 전문적인, 특정의 전문적인 업무 이렇게 접근하고, 지금 여기 보면 특수 업무 분야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군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특수 업무 분야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히려 특정직으로 이해하는 게더 적절하겠습니다. 전문 경력관보다는. 전문 경력관은 방금 얘기했듯이 특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위들. 오케이? 그래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곧 특정직. 이렇게. 응? 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랄지 직군 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특정직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계급 체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특수 계급 체제, 각각의 뭐랄까, 소방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군인들 각각에 따라서 별도의 그 계급 체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랄지 직군 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죠? 자, 특정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직으로.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3번,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로 임명될 수 없다. 해임은 몇 년? 3년, 파면은 5년.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죠? 6가지로. 견책은 승진 승급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된다. 오케이? 그럼 감봉은 12개월. 이걸 합하면 정직하고 황등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했어.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안합니다. 보수의 3분의 1을. 1 내지 3개월 동안. 1 내지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안한다. 감봉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직무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직과 황당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 보수 전액을. 여기서는. 그렇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건 뭐야? 해임하고 파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정직은 여기에 가깝다고 그랬죠. 여기는 1 내지 3개월이고 강등은 여기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3개월이라고 했어요. 각각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 정직과 강등은 공무원 신분 유지. 자, 이렇게 연결해더라. 이렇게 해임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박탈. 정직은 여기에 가까우니까 요 특징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강등은 여기에 가까우니까 요건 달라요. 의미가 이건 3년인데 이것은 3개월이에요. 근데 숫자가 같다 그 말이야. 응? 숫자가. 4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4번은 3번이 틀렸어요. 4번 임용권자는 지역 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수습 기간에 대해서. 자, 4번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신제도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특징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합계연 외공, 이거 뭐냐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오케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입장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였어요. 그죠? 면역적인 접근이고, 그 다음에 외생적 선호, 그 다음에 공식적인 조직구조,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귀납적인 접근에 해당됩니다. 방법론적 전체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생적 선호라고 표현했지.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인 측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요것 기억해두면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에 옳은 것으로 1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러분들, 개인의 선호가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외생적 선호, 내생적 선호.
자, 외생적 선호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개개인들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시장에 선택해서 소비를 하는 것. 이것을 외생적 선호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을 외생적 선호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러한 개인의 선호가 아닌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 또는 사회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해서 소비하게 되는 이런 입장을 내생적 선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된다. 이렇게 본다면 내생적 선호라고 봐야겠지?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생적 선호의 특징이야. 오케이? OX. 틀렸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합리적 선택신 제도전. 외생적 선호라고 그랬잖아. 2번. 사회학적 제도주는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해서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심 제도주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는 균형점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죠? 자, 역사 핵심 제도주의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 경로 의존성. 경로 의존성.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키워드는 사회적 정당성. 오케이? 이렇게 비교해서. 각각. 그래서 이번에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제도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해서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역사혁신 제도주의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이건 역사혁신 제도주의야. 네. 그다음 3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별 국가마다 제도가 달리 형성되는 역사적인 맥락과 경로 의존성을 중시하는 중범위 수준의 거시적 이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역사혁신 제도주의. 4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보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공유제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공유제. 공공선택 이론의 연구 대상은 뭐야? 공공재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공유제를 주 연구 대상이야. 그러면 공유제에서는 뭐가 나타나? 공유지 비극. 공유지 비극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죠.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뭐다? 제도다. 오케이?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그러면 이 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거, 그게 바로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제도는 게임의 규칙과도 같아요. 게임의 규칙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입장입니다. 오케이? 5번에서는 그래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까지 전체 암기해두셔야 돼요. 이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학 신제도주의, 그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비교해서 각각. 합계연외공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해두세요. 6번. 정치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속내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일상화된 정책 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 의제가 된다. 여러분들, 새로운 그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책 의제가 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일상화된 정책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의제화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 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다. 그 말은 똘똘 뭉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럼 이런 경우는 정책 의제화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똘똘 뭉치지를 못하니까. 이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그리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3번.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 의제화 된다. 4번. 국민의 관심 직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 의제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오케이? 특정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문제 의지화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이 문제 의지화하는 것을. 이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의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 이 기업이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슈화하거나 언론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이게 이슈화되고 뭐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고 그러면요. 기업이, 그래?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쉽게 의제화하기가 어렵다 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 자, 크랜슨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이렇게 표현했잖아. 기억나십니까? 대기오염의 비정치화. 기억해둬야 돼요. 7번. 다음 예산의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지는가? 정확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OX. 정확성의 원칙. 그러면 뭔데요? 안 돼. 정확성 원칙은 예상과 결산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결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둔다. 정의 결. 세입 세출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상과 결산이 일치되는 것이지. 자, 여기 한정성의 원칙하고 단일성의 원칙 이렇게 비교했죠. 자, 한정성의 원칙을 볼까요? 한정성의 원칙은 첫 번째가 양적 한정성의 원칙, 오케이? 두 번째는 질적 한정성의 원칙, 세 번째 시간적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각각 표현했어요. 여기서 양적, 질적, 시간적 한정성의 원칙 각각. 이건 정해진 금액만 써라 그 말인데, 그러면 양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뭐가 있다? 예비비 있죠. 또 추경 예산 있잖아. 예비비하고 추경 예산. 질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이용하고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 전용. 그다음에 시간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이월하고 계속비 있죠. 시간적 한정성 원칙 예외가. 여러분,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시간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예요.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왜냐면, 올해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올해. 예산 배정하지 않았죠? 예산 배정하는 것은 다음에 예산 배정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그래서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시간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뭐라고 그랬어? 단추특기 이렇게 표현했지? 단추특기. 1번 목적세하고 특별회계. 그러면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오케이? 통일성 원칙의 예외야. 목적세는.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지 말라. 뭐야? 완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지 말라. 통일성이야? 헷갈리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왜냐면, 특득, 통, 발음하기도 힘드네. 특득, 통, 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성 원칙은, 저기, 막 재채기와 기침은 서로 신경 쓰이잖아. 마스크 쓰고 하세요. 아셨어요? 나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되잖아. 물론 답답하겠지. 근데, 기침하고 재채기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뭐랄까, 신경 쓰이게 한단 말이야, 서로가. 참,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네. 특특통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지 말라. 이게 통일성 원칙이야. 아셨어? 그래서 특특통,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고는 뭐야? 응? 국고라는 말이 국가의 금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 국고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통이 된다. 그 말이야. 아셨어? 그래서 통일성 원칙에는 반드시 국고라는 말이 들어갔다 하면 그건 볼 것도 없이 통일성의 원칙이야. 아셨어요?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가고, 통으로, 국고로, 모든 지출은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이 국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통일성 원칙이다. 오케이? 그리고 통일성 원칙은 여기 펴놓은 것처럼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지 마라 해서 특특이에요. 아셨어요? 특특통. 그 다음에 국고. 이렇게 연결해서 특특통고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계상에서 올린다. 모든 수입을 계산해서 올린다. 해서 총계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야. 모든 수입에 대해서 계상해서 올린다. 오케이? 이건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이라는 말은 총이고 바로 이 계라는 말은 계상에서 올린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완총계라는 표현은 완전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죠. 총계주의 완전성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계상에서 올린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완총계 이렇게 해서 연결해갖고 암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완전성하고 통일성은 저 두 단어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아셨습니까? 저 두 단어로 완총계, 그 다음에 특특통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7번에서 1번 목적세하고 특별에게 목적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통목수특기니까 통일성 원칙이죠. 2번 예비비하고 목적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비비는 양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용전용은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죠. 통목수특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은 계속비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서, 그 다음에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서 기금.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8번에서 방안 가운데 특별하게 계산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가. 자, 일반하게 계산, 특별하게 계산, 기금 이렇게 나눠지죠. 각각. 주로 이제 특별의 계산이 적용되는 것은 정부기업들입니다. 정부기업. 특별의 계산이 적용되는 부분은. 그래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편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로 특별의 계산 이렇게 표현했잖아. 특정 사업을 위해서. 오케이? 자, 일반 특별의 계산은 세입,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아, 정부 기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편 사업, 우체국 예금, 양국 관리 조달. 이게 대표적인 정부 사업들이, 정부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우편 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수입, 지출, 그것만 따로 구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입, 세출의 수지가 명백한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회계가 편성되는 거니까. 오케이?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별도의 특정 수입이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 특별회계에서는 행정기능의 전문화, 다양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특별회계 예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방금 얘기했던처럼 우편사업에 대한 거, 또는 양국관리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우체국 예금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따로 특별회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것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기능이 전문화, 다양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거죠. 따로. 4번.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입법부 예산 통제가 용이하다. 아, 특별회계 예산이 있다는 것은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구조가. 일반 회계와 별도로 또 특별회계 예산을 따로 두니까. 자, 그렇다라고 볼때 이렇게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면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8번의 정답 몇 번?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해 둘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특별회계와 기금 또한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는 거 아셨어요? 특별회계 기금 또한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지문에서 나오면 헷갈립니다. 응? 특별회계나 뭐 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혼동 안 돼.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9번 봅시다. 다음 예산제도의 설명으로서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기억에 이제 품목별 예산이 나오고, 니은은 성과주의 예산, 디귿은 개인 예산, 리을은 연기준 예산, 이렇게 각각 비교하고 있는데요. 품목별 예산은요, 통제예요.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죠? 그 다음에 개인 예산은 기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준은 감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제도입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은요, 이두 가지는 점증주의예요. 점증주의입니다. 디귿 리을은 합리주의 예산이죠. 그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성과주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이다.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합리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총체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어.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기업 니은 리을 이그 예산 제도에서는 예산 결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개인 예산만 예산 결정이 하향식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자, 여기 기억해 보니까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부 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맞잖아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리고 이 품목별 예산은요, 예산을 어느 부분에 얼만큼 투입한다. 이것만 파악돼 있지 투입에 따른 성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예산 제도가 뭐다?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온 거지.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자, 성과주 예산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성과주 예산은 필요 사업량, 그 다음에 단위 원가, 이걸 곱하면 예산 규모가 나오겠지? 필요 사업량하고 단위 원가, 이걸 곱해주면 예산 규모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과주 예산에서는 필요 사업량 다 제시되어 있어요. 단위 원가도 그렇고. 이것 개인 예산은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자, 보세요. 이게 중장기 계획이고 이게 목표죠. 여기에 바탕을 두고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중장기 목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 바탕을 두고 예산이 여기 이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BS에서 가장 핵심은 이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바로 이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러 가는 사업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단 말이야. 그 과정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예산 결정이 이렇게 상향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각 부서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지겠죠? 근데 하향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정책과 사업이 결정되면 그것에 바탕을 두고, 하향식은. 응? 상향식은 부서 중심의 예산 편성이고.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개인 예산은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돼야 내려오니까. 1. 연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 자료가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 전체 다 검토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하게 나타난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 이 내용들입니다. 리을은 틀렸어요. 이 내용은. 자, 10번에 보면 공익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공익의 등장 배경은 정책령 이원론을 배경으로 해서 공익의 등장이 이루어졌다. OX.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정책령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이원론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정책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뭐예요?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을 수행하죠. 그러면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이 바로 공익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바로 공익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익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행정 이론론이에요. 오케이? 정책력 이원론 입장은 여러분들 행정이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공익을 강조한다. 이것과는 별로 크게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어? 자, 그럼 여기서 공익 개념의 설명을 옳잖아요. 1번,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 이익, 이걸 강조하는 것이 실체설이죠. 그렇잖아요.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 이익, 이게 실체설에서 말하는 공익입니다. 특수이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아니고. 2번, 실체설에서 인식되는 공익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덕적인 절대 가치, 그 다음에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실체설을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에요. 오케이? 정의론 주장했던 롤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롤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체설은 이상주의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실체설을 선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험적이라는 말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과정설은 경험적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현실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체설이 이상주의라고 한다면 과정설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체설은 정부 역할이 적적이다, 소극적이다. 정부 역할이 적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극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과정설은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잖아.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고 그 이익 집단들의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타협 조정하면서 공익을 갖다 실현해 가잖아요. 공익을 조성하고. 그래서 여기는 정부 역할이 소극적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는 3번, 과정설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오케이?
4번, 과장들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적법 절차의 준수에서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 다 맞죠?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관점은 뭐라고 그랬어?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것은 실체설 입장이에요.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2번에 보세요. 2번에. 그 뭐냐면,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시한단 말이야.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로서의 공익을. 오케이?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러한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실체설은 공동체주의적 공익관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정설은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공익관이다. 이렇게 각각 표현해요. 두 가지 입장을. 자, 10번에서는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1번을 볼까요? 실적주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적주의 도입으로서 등장하는 게 연방인사위원회죠. 연방인사위원회. 그리고 연방인사위원회 인사권이 모두 집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방인사위원회. 1번 OX. 틀렸잖아. 실적주의 도입이라는 것은 펜들턴법 제정과 더불어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돼요. 그리고 연방인사위원회 모든 인사권이 여기 집중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연방인사위원회 인사권이 집중되는 이유가? 공무원 인사에서 외부의 정책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단 말이야. 아셨어? 그래서 여기 인사권을 집중시킨 거예요. 연방인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 한계로 볼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자는 공개 경쟁 시험이잖아. 형식적 평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은 조건의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야. 형식적 평등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게 등장하는 게 대표 관례제인 거예요. 대표 관례제. 그리고 대표 관례제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입니다. 3번.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펜들턴법이 통과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펜들턴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연방인사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또 공개 경쟁 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번.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서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서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제에서는 공무원의 정적 중립이 이루어지니까 신분이 보장되죠.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보장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제재, 어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과거 역관제에서는 이런 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러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왜? 신분이 보장되니까. 아셨어요? 근데 역관제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역관제 하에서는 이렇게 자의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제재가 가해졌는데, 그것으로부터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실적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적 중립과 더불어 신분이 보장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4번의 표현.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서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오케이? 자, 1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12번. 동기부여 이론의 설명에서 옳은가? 1번. 매슬로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틀렸죠? 베슬로우는 하위 단계,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것만 설명했으니까. 2번, 엘더퍼의 ERG로는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죠?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하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갈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에요. 좌절 퇴행 접근법이라고 표현합니다. 3.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여러분들,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위생 요인이에요. 불만 요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승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승진은 만족 요인에 포함돼요. 동기 요인. 4번. 포토아롤러의 업적 만족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고 시작하고 있다. 업적 만족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업적을 이뤘어요. 조직 구성원이. 업적이란 성과죠?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 보상이 주어지면, 아, 보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만족을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한 만족이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과와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만족 이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오케이?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상에는 외지적 보상이 있고 내지적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이 공평하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걸 통해서 만족을 가져오고 그게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게 된다는 거야. 이게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포토아롤러의 업적 만족이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포토아롤러의 업적 만족이론은 기대이론 플러스 형평성 이론이에요. 왜?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이론 플러스 형평성 이론입니다. 여기는. 그러니 4번의 표현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겠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성과와 더불어 바로 이러한 만족.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같이 작용하면서 동기부여를 가져온다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네. 자, 12번에서 오른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잠깐 쉬었다 또 이제 봅시다. 네.